내가 양치질이 안 된 거는 붉게 나. 아, 와 진짜요? 운동 중독 수준. 피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. 왜요? 아니 제가 얘보다 근육이 많지 않아요, 선생님?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? 당연히 저 아니에요. 이 팔뚝이 정말 할 겁니다. 근데 이 팔뚝이 쓸모없다 이거 봐요. 서울시에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있어요. 두 분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누가 더 건강한지 저녁부터 10시간 금식을 하고 평가를 받고 오시면 됩니다. 왕자 3초만 보여드려요? 저 판에 힘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준비 시작!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 보건소 와가지고 누가 더 강한지 한번 Who is more healthy? 이걸 한번 뽑아볼까요? 네. 아 손가락에서 피를 네. 아프다고요? 오늘 좀 많이 난 것 같아서 평소에 180 넘는다고. 잠깐만 저 발꿈치 쳐 발꿈치 넘어야지 발꿈치. 피가 왜 잘못 나온 것 같은데? 네? 83 아니에요? 이때까지는 사실 정보 입력 시간이고 의사 선생님이 누가 더 건강한 상태인지 아마 그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. 잊지 말고 가시죠. 선생님 딱 봤을 때 누가 더 건강해 보이는지 혹시? 저도 선생님과 같은 강씨입니다. 진주강 씨. 안녕하세요. 네. 눈 딱 보니까 어떻게 비슷하게 공복혈당 수치만 기준치에 살짝 벗어났다고. 아~ 그거만 체크해드셨는데 당뇨 기준까지는 아닌데. 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죠. 그래서 좀 좋아. 주의는 해야 되는 약간 괜히 식겁했네요. 콜레스테롤 수치는 근데 정보님이 조금 높아요. 아 제가요? 강재철님은 완전히 안전범위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복혈당도 큰 차이는 아닌데 박경범이 조금 더 높아요. 아 강 선생님 1승.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전날에 식사하신 게 어떻게 하셨는지 식이조사 한 다음에 일단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찬물을 항상 한 잔 마시거든요. 출근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듭니다. 아침에는 물하고 커피에는 다른 건 안 드세요? 카스타드를 두 개 먹었습니다. 아침에 먹으면 살이 덜 찐다고 해가지고 점심에 이제 김치찌개랑 이제 가진 야채가 들어간 반찬. 근데 곰탕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국물 빠짐없이 다 먹어요. 아니 저랑 면담한 데 왜 이렇게 아니 너무 이제 좀 거짓을 얘기하는 거 같아. 그리고 이제 과자 같은 거 당연히 아니에요. 어제 또 이제 눈을 네가 먹으라며. 저녁은 이제 제가 보통 냉동볶음밥,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리고 자기 전에 프로틴 쉐이크 한 잔 먹고 잤어요. 일단은 혈당이 조금 체크가 되셨어요. 정상 범위를 좀 넘어섰어요. 기름기 많은 음식 같은 거 조금 피하시는 거랑 채소 컨섭도 늘리는 거를 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으실 거예요. 이게 강재창 차례인가요? 네. 아침은 제가 이제 물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이제 카스타드. 그 카스타드를 이렇게 식사처럼 여섯 개 갖다 놓고 자리에서 뜯어놓고 계속. 네? 저는 대신 네. 물을 어마무시하게 마셔요. 점심 식사는 제가 어제 떡만두 공깃밥 하나를 추가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그리고 치토스. 더 많이 드신 거예요? 네, 제가 좀 네, 많이 먹긴 네, 해요. 네, 지금 저녁 식사는 일단은 밥 세 공기에 카레. 잠시만요. 국물로 안 해도 그냥 술술 나와요. 아니 지금 혈액 검사만 봤을 때는 네. 선생님께서 약간 더 체크된 게 있으시긴 하신데 식이적인 거에서는 선생님 어, 지금은 정상 범위기는 해요. 그러나 일어난 찌꺼기 콜레스테롤 수치에 좀 연관이 있어서 이 수치는 비록 제가 나왔지만 굳이 뽑자면 그럼 누가 1등인가요? 식단은 조금 더 균형적인 거니까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일단 보시면은 지금 체중이 71.5kg시고요. 근육량이 34.9kg. 체지방은 9.8kg. 세 가지 다 표준 범위 안에 잘 유지하고 있으신 네. 거. 근육량도 표준 이상. 아 그래요? 그래요? 네. 이 친구가 근데 근육 운동을 안 합니다. 유산소를 제가 좋아해갖고 중국집도 제가 유산소를 맨날 시켜 먹거든요. 그래서 걷기 운동을 주 3회 하시잖아요. 나머지 2회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으로. 네, 선생님 두 차례인가요? 근육량 많으시다. 일단 체중 같은 경우는 83.9kg이고 그 안에 근육량이 40.3kg를 차지하시는 거고요. 체지방 같은 네. 경우 13.1kg. 근육량은 표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셔서 아주 좋은 방향이죠. 근데 그 물근육 아닌가요? 왜요? 아니 그러니까 근육이지. 운동은 어떻게 진행하세요? 업무가 끝나면 거의 뭐 체력 선수촌에 간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마인드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근육 운동을 1시간 정도 네. 하고요 유산소 운동을 한 20분 정도 운동 중독 수준이죠?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아니고 아 혹시 선생님도 그럼 맨날 하시나요? 운동을? 저는 뭐 알아서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딱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건강한 것 같다 뭐 조금 더가 아니라 심각하게 더 건강한 것 같다라고 강재창님이 더 왜요? 아니 제가 얘보다 근육이 많지 않아요? 지금? 근육은 중요하잖아요 하체에 더 많이 몰리신 밸런스가 네. 조금 떨어지시는 편이고 저는 이미 예상을 했어요 저처럼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 알겠죠? 네, 강재창은 네. 5년 내로 이렇게 살다 못 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 입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양치질이 안 된 부분은 붉게 나타나요 와 진짜요?
이렇게 나타나신다. 그게 치아하고 치아 사이 부위는 양치질이 안 되세요. 그래서 그 부분만 양치질을 따로 또 해주시는 거예요. 와, 아, 근데 저는 가운데. 봅시다. 자, 갑시다. 거울 내려서라고. 네, 양치질이 네. 그래도 잘 된 거죠. 잘 되시면 편이세요. 네. 그럼 선생님이 이제 어떤 사람의 치아가 조금 더 건강한지를 뽑아주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치열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. 치열이 되잖아요. 네, 치열이. 치열 네. 진짜 좋으시네요. 근데 잇몸이 약간 염증이 있으셔. 아. 죄송한데 양치질 그럼 벽돌로 하세요? 그 차학교 씨 양치질 보고 했는데 작업대 왔대요. 최종 스코어는 3-1 JK 승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별로 놀랍지가 않은 게 일단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데일리 루틴이 있어요 저만의. 그러니까 네. 범위 데일리 네. 건강을 위해서 네. 6개월치 헬스장권을 끊었. 이야 진짜 리얼이에요? 네. 지금 아니에요? 전 땡큐죠. 와가지고 좋네요 좋네요. 뭐 비록 겨서 좀 마음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양질이고 그리고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은 무료로 저희가 오늘 받았던 서비스를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꼭 예방하셔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보건소로 오세요. 건강을 유지하고 싶나?